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영분별의 시간입니다. 영분별의 차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성령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면 모두가 좋아할 것 같은데 악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리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들이 성령과 악령에 대해서 모르고 성경에서 말한 몇 구절만 가지고 영적인 흐름을 모두 파악한다면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까요? 만일 성경 구절 몇 구절로 성령과 악령의 세계를 다 푼다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은사라는 것을 주셨을까요? 성경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성경에 다 담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영분별의 동영상은 어느 정도 영성이 있는 분만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 라는 것으로 비판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사는 같은 분야라도 개인이 받은 은사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꼭 이 영상은 영성이 있는 분만 봐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시고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래야 저도 시청자, 구독자분들이 아, 이 영상을 좀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한 분이라도 댓글로 도움이 되었다는 말을 보게 되면 없던 힘도 솟아납니다.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의 사랑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흐름은 여러 가지입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성령의 흐름을 말할 수 없습니다. 흐름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성령, 내가 받은 성령을 교회 예배를 통해 전달할 때 역사하는 성령, 안수를 통해 전이되는 성령, 중보기도를 통해 보내는 성령 등등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보기도를 통해 보내는 성령입니다. 성령을 보낸다고 하니까 신성모독같이 들린다고 하실 분들도 계신데요. 이것은 실제 그렇습니다. 자, 성령이 응집된 것을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그것을 영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세기를 통해 생기는 것이 영역입니다. 그래서 영역은 성령의 강함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역을 즉각적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영의 현상에서 중보기도를 하는 즉시 성령께서 그 지역과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저의 영분별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된 것이죠. 기도하는 즉시로 나 자신이 담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즉시로 기도에 대상하게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관계없습니다. 좋든 안 좋든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중보기도는 즉시로 중보기도를 하는 대상, 사람이나 지역에 즉각적으로 부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언제 응답되나 라고 생각해 보시지는 않으셨나요? 모든 기도는 즉시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아닌데요, 저는 제 아들의 기도, 제 남편의 기도를 30년간 해왔는데도 아직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분명 그들이 진정한 신앙으로 나아오는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들과 남편의 악의 정도가 100이라고 한다면 나의 중보기도로 오늘 그들의 악을 50% 꺾었습니다. 그들은 50%는 선하게 되었고 50%는 악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오늘 나의 기도로 그들에게 전에 없던 부드러움과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임했습니다. 그들의 악 50%를 부수고 10년 가운데 성령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쯤에서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이 있다고 악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악령들이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이지만 오직 성령이 채워진 지경만큼만 악령이 범접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벌어진다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악을 남겨주시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니까요. 이것은 거룩의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십니다. 지장은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제가 중보 기도가 즉시로 역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교회의 부흥회를 위해서 강사를 초청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부흥회를 위해 교회 이것저것을 수리하고 광고도 하느라고 기도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부흥회를 오는 기도원의 원장님은 한국에서 말하면 거의 다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 기도원에서 저희 교회 부흥회를 온다고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부흥회를 하기로 한 날 일주일 남짓 남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영이 저에게 날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저의 머리 쪽을 열었습니다. 번개와 같이 찌릿찌릿하는 것이 머리 가운데 역사하더니 갑자기 심령 속으로 쑥 임했습니다. 순간 저는 굉장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고 기도원에서 모두 합심해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합심 기도의 영이 강력했기 때문에 저의 영을 완전히 열어버린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오게 갇혔을 때에 교회가 기도했으니까요. 그들의 기도는 매우 애절했기에 더 강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왔겠죠. 참 여러분, 기도하면 천사가 가지 성령이 가냐고 질문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가시는데 천사 당연히 가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매우 얇은 나무는 툭 하면 부러집니다. 그러나 나무가 굵을수록 도끼로 여러 번 찍어야 나무가 쓰러집니다. 우물을 파더라도 한 번, 두 번으로 안 됩니다. 물 나올 때까지 파려면 꽤 땀 좀 흘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은 기도의 제목은 금방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큰 기도의 제목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만큼 해야 할 일이 많은 거죠. 나무를 쓰러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도끼로 한 번 찍어서 나무가 폈습니다. 나무가 넘어지기를 바라는 소원으로 찍은 도끼만큼 나무는 타격을 입었습니다. 나무가 넘어지진 않았지만 나무가 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무가 넘어지는 것만 기도의 응답으로 생각하는 것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끼질을 한번 해서 나무가 패인 것도 응답입니다. 도끼질을 했는데 몇 년 있다가 나무가 패이나요? 아닙니다. 그 즉시 패이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사람이나 지역을 위해서 또는 어떠한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중보 기도를 하면 성령님은 그분의 영을 그곳으로 즉시 보내시는 거예요. 물론 천사도 따라가겠죠. 여러분, 천사만 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한 만큼 중보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막바지인데요. 그럼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영역입니다. 나의 영역만큼 성령께서 성령의 파워를 보내십니다. 더도 덜도 아닙니다. 딱 나의 영역만큼입니다. 30년 기도해도 나의 영역이 약하고 거기에 기도도 짧으면 응답이 더 늦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의 파워가 강하면 상대방도 알아봅니다. 강력함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권능으로 순식간에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상대에게 역사합니다. 생각을 열고 마음을 열고 온 몸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그의 악이 초토화되고 육성이 초토화되고 성령께서 상대방의 영혼육을 지배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누구에게라도 그렇게 강력한 성령을 보내면 그들이 예수를 믿던 사이비 종교의 우두머리이던 그 어떤 자라 할지라도 하늘의 평강을 맛보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악으로 성령은 또 소멸되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복된다고 생각해보세요. 10년 걸릴 것 5년 걸리고 5년 걸릴 것 1년 걸리고 1년 걸릴 것 1개월 그렇게 줄어들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를 후원해 주시는 분 중에 오래된 분이 계십니다. 저의 책을 읽고 기도를 받으러 온 남부지방에 계시는 집사님이십니다. 그분은 딸이 자폐증을 앓고 있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집사님과 딸과 가정을 위해서 저는 중보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그 집사님은 제가 중보기도할 때마다 느낀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끔 전화를 해서 집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말 안 해도 알아요. 여기서 그냥 아는 걸요. 한순간에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 집사님은 저와 오랜 세월 동안 교제를 하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었기에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영역만큼 내가 중보기도할 때 성령께서 중보기도의 대상으로 성령을 즉시로 보내십니다. 그럼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 영적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강력함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